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저기요, 저 라미란이에요. 아니, 제가 오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요. 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아니, 웬 사탕수수 농장이죠? 어, 저기는 바닷가예요. 우리나라 바닷가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저기 웬 무덤도 보이고, 저기 어떤 분이 뭘 책에 그리고 계시는데요? 저기, 선생님, 뭐 그리세요? 무슨 책이에요? 저, 선생님, 대답 좀... 선생님! 저기요! 자,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민의 정신에 있고 국민의 정신을 간발함에는 노래가 으뜸이라. 아, 그런데 저 무도 무법한 이등과 산의 무리의 압수한 바를 이등 압수? 압수요? 이 책 위험한 거죠, 지금? 하와이 이민 120주년 기획 YT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브론 문서 제1편 돈립 알로하. 알로하! 배우 라미란입니다. 사탕수수밭이 펼쳐진 바닷가. 한 남자가 몰래 그리고 있던 책의 첫 장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이 책은 1916년 저 먼 하와이에서 발간된 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등장한 이름 이등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에서 항일음악을 연구한 김수현 교수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 근대사를 가르치는 장신 박사가 이등의 정체를 알려주는데요. 한 목소리로 이토 히로부미를 가리킵니다. 저 무도 무법한 이등과 산에, 그러니까 이등은 이토 히로부미를 예고하고는 이거는 조선을 침략하고 한국을 압박하는 가장 대표적인 통치자가 이토 히로부미.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이라 보시면 돼요. 아, 그런데 이 책은 분명 저기 하와이에서 만들어졌다고 했거든요. 지금 저만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죠? 아니, 이등이 책 한 권 빼자고 배 타고 하와이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 이 책의 정체가 궁금해서 기다릴 수 없는데요. 하와이 이민이 시작됐다는 인천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어, 저기 배가 떠나려고 해요. 잡아줘요.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7월, 독립운동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계영 국민대 특임교수와 백범 김구의 증손자 김용만 씨,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까지 하와이 이민이 시작된 인천에서 이 책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역은 동인천역입니다. 동인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가요? 근데 그 사진이 있어요. 축현역 사진. 산을 까고 철도 냈기 때문에. 1902년 12월 미국 하와이로 떠나려는 사람들이 배를 타기 위해 인천에 와서 처음 발을 디뎠던 축현역. 옛날 지도를 보고 찾아가 봅니다. 인천항 이쪽으로 가는 거죠? 종점이 인천항. 이리 가요? 옛날 지도를 보게 되면 이게 꺾여지거든요. 이렇게. 이 축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거예요. 요거. 여기 그 축현역 예전. 지금은 여기서 한 300m 떨어진 데가 동인천역인데 축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쌀이째 그 밑으로 철도가 났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졌던 거지 이렇게. 큰 적은 이젠 공영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축현역 터. 옛날 지도의 산등성이만 그대로
120년을 지키고 있습니다. 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가시죠. 차차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 올라가야 일로. 되는데 그러면? 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와이까지 이민을 가게 됐을까요? 김상렬 이민사 박물관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장 협회의 비숍 회장이 대한제국을 방문해서 미국 공사였던 알렌의 중재를 받고 고종 황제가 하와이로의 노동 이민을 윤허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도 이민자가 하나도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인천의 내리교회의 지원수 목사에게 좀 예배 시간에 하와이 이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121명의 이민자가 모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초기 이민자들은 인천 내리감리교회 신자들이 많았단 얘기네요. 인천 내리감리교회 김은규 담임 목사가 당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초기에 이민자들 상당수가 우리 내리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강화의 어떤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존수 선교사님이 그분들한테 좀 이민 가면 좋다는 얘기를 해서 마을 지역 주민 전체가 다 하와이로 가버렸어요. 농번기가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모자라잖아요. 괜히 하와이 이민 가라고 그래가지고 일할 사람이 다 없어져 버렸다. 이제 이런 탄식까지. 이렇게 있었죠. 모집된 121명은 축현역을 출발해 어디로 갔을까요? 이민자의 발걸음을 따라 배를 타러 가봅니다. 저기 도보답사팀 항구로 출발! 여기가 옛날에 제가 알기로 여기 일부두가 이제 100년 이상 된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미두가 오른쪽에 있어요. 아니, 답사를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항구를 못 찾은 거죠. 아니, 이 사람들 해가 지도록 다 박사님들인데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월미두가, 이게 월미두예요? 저기 월미도 근처에 배를 정박시켰다고 그러거든요. 세관이 여러 번 오지네. 한번 써요? 식당자리네, 식당자리. 표지석이 없군요? 없어, 없는데. 야, 어떻게 표지석이 없을 수가 있냐. 아, 정확한 표식이 하나 없다 보니 복원된 옛 지도를 보고 추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 아, 찾은 것 같습니다. 기념비 여기 이 자리가. 여 식당 이 근처에 그러니까 이 근처. 사진 보니까 확실하네요. 이 건물이 여기니까 요 건물. 그리고 이제 나무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하와이 이민자들의 출발점이었다라는. 반나절을 헤맨 끝에서야 어렵게 찾은 하와이 이민의 시작점. 그렇게 121명은 인천 제물포항을 떠납니다. 그래도 배는 직항이었겠죠? 무지개 나라로 제물포항을 출발해서 목포와 부산을 경유. 이틀 동안의 항해 끝에 일본 나가사키 항에 도착을 합니다.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중에 19분이 탈락을 하게 돼요. 102명만 나가사키부터 호놀룰루 항까지 오고 가는 갤리코에 이 승선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102명 중에 아, 멀어도 너무 멉니다. 제물포에서 목포, 또 부산을 거쳐서 일본 나가사키에서 또 배를 갈아타고 하와이까지. 근데 지금처럼 배 시설이 좋았을 리도 없고 엄청 고생길이었겠어요. 하와이 이민선 갤리코. 저도 한번 타봐야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여기가 나뭇바닥이에요. 이 당시 갤리코가 1886년부터 태평양을 항해했다고 하니까 끽끽 소리가 날만하죠. 처음으로 배를 탔던 황해나 할머니의 생전 육성 증언이 남아있습니다. 할머니, 배에서 멀미는 안 하셨어요? 불놀로 오니까 머리가 흔들는데 불놀로 해군이 오니까 배멀미에 걸어서 물에가 손 씻고 기초하고 나니까 정신이 조금 나는데 하와이 사람이 크기가 아마 8척, 9척 되는데 배통이 얼굴이 어쩌지. 아이고, 지금처럼 멀미약이 있을 리도 없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할머니. 하와이로 떠났던 102명 중 16명이 중도 탈락, 최종 86명이 입국합니다. 이제 이민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 오아후섬 서쪽으로 보내줘요. 김동우 사진작가도 하와이 이민자들의 기록을 쫓았는데요. 차에 태워져서 거기 이제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아침 5시 정도에 기상해서 6시부터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12시까지 일을 해요.
말탄 감시원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목에는 방고라고 번호표가 다 붙어 있었어요. 그 점심시간으로 주어진 시간은 30분. 그리고 다시 오후 4시 정도까지. 아, 하와이가 일단 뜨겁잖아요. 감시원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계속 사탕수수를 자르고 그것들을 날라서 열차나 마차에게도 실어주는 일을 계속한 거죠. 모기, 벌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탕수수 입이요, 싹 스치면 싹 나가는 그런 거예요. 가시가 거기 되게 많았거든요. 베이고 찔려서 피투성이가 돼요, 항상. 하와이 이민자들의 24시. 아, 듣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뜨거운 섬에서 참 많이 힘드셨겠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미주 한인사를 연구하는 윤종문 연구원의 말입니다. 한국인들이 공식적으로 하와이 땅을 밟기 시작한 것은 1903년 1월 12일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1905년 일본의 압박을 받은 대한제국 외부 대신이 하와이 여권 발행 금지 조치를 내리기까지 총 7,226명이 하와이로 왔습니다. 이 중 남자가 6,048명이고요. 여자가 637명입니다. 아이들이 541명 있습니다. 남녀 성비가 차이가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진 신부가 오게 되는 계기가 사진 신부요? 네. 제가 5월에 신부는 들어봤는데 사진 신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17년간 하와이 빅 아일랜드 코나에서 사역을 하고 역사 투어를 진행하는 김교문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1903년부터 1905년까지 들어왔던 대부분이 남자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사진을 20대에 보낸 사진을 보내가지고 사진 받아가지고 신부로 온 사람들이 사진 신부야. 그래서 와서 보니까 막 40대, 50대 했는데 이런 사진 신부를 소재로 쓴 소설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알로아 나의 엄마들을 쓴 이금희입니다. 사진 결혼을 진행할 때 자기 사진을 옛날 사진, 뭐 직업을 속이기도 하고 재산 상태를 숨기기도 하고 막상 가서 신랑감들을 만나는 순간 엄청나게 이제 실망을 하고 또 어떤 자료에 보면 사진 신부들을 태운 배가 들어온 날 그 주위에는 통곡 소리가 넘쳐 흘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막 저기요, 이건 사기가 안가? 시작합니다. 좌석 안쪽으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사진 신부 이야기를 담은 소설 알로하 나의 엄마들은 뮤지컬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아, 이제 시작하나 봅니다. 이렇게 7천여 명의 한인이 하와이에 정착합니다. 이 중에 아까 책 쓰던 분이 계실까요? 뭐 적혀있다. 선생님, 여기 하나 있습니다. 어이구야. 네? 찾았다고요? 찾았다고요? 30분 걸어가지고 겨우 찾았다. 찾아봐야지. 이곳은 하와이 빅 아일랜드 섬 코나의 깊은 숲속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하와이 1세대 이민자들의 묘비를 탁본하고 있는 창원대학교 박물관 김주용 학예실장이 보이는데요. 어우, 낫으로 사람 키보다 큰 대나무 정글을 헤치고 지금 옆에 난리 났는데요. 야, 모기 좀 해도 돼. 쉬지 않고 달려드는 모기도 쫓아내봅니다. 어우, 손 쓰세요. 아, 저한테 어떻게 들어가요?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정글 같은 길.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팔토시를 하고 두꺼운 등산화까지 신었지만 몸에는 여기저기 상처가 가득합니다. 어렵게 찾아온 곳은 바로 묘비가 다 부서진 쓸쓸한 무덤 앞입니다. 마르겠습니까? 빼야지. 좀 놔뒀다 할까요? 지금 너무 젖었는데. 높은 습도와 뜨거운 햇볕에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은 비오듯이 쏟아지고 축축하게 젖어있는 묘비들이라 그런지 탁본 작업은 쉽지가 않네요. 이게 한지예요. 아, 진짜 안 붙네요. 기속이 젖어가지고 지금. 아, 이거 안 붙습니다. 지금. 아, 미치겠다. 실장님. 와. 미칫 팔짝 뛰면 안 돼요. 비석 부서집니다. 김주용 실장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초기 이민자들의 무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무슨 대단한 보물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이 덥고 축축한 곳에서 왜 탁본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독을 뭐 그런 거? 우리 고각하는 사람들이나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비석이 안 보일 때는 탁본을 한다. 이 비석이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사료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어떤 글씨를 썼을까? 당시에 썼던 연호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여성에 비해서 남편 이름을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7천여 명의 묘비를 다 찾게 된다면 어떤 역사를 알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하와이에서 안 준 거를 보다. 이거는 상상을 못할 이야기고 저도 뭐 이때 아니었기 때문에 묘비 탁본을 하다가 만난 놀라운 인물. 하와이에서 안 준 건 있었습니다. 묘비 자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묘비 인물하고 역사 기록하고 연결을 시켰고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나 임시정부나 이런 쪽에 독립자금을 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안중근, 윤봉길, 임시정부. 제가 아는 역사 교과서 속의 그 이름들 맞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이분들 이름이 왜 나오죠? 하와이에서 안중근 의사 의연금을 낸 명단하고 딱 대조한 거예요. 이 130개의 무덤 중에 50명이 나왔어요. 그 얼마의 그 독립자금을 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75센트, 1불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하와이 그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이 18불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월급에서 얼마를 떼가지고 안중근 의사 의연금을 냈는데 여기 가면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안중근 의거의 하얼빈으로부터 이민자들이 살던 하와이까지 거리만 해도 7,000km, 비행기를 타고도 12시간 40분이 넘는 거리입니다. 하와이에 살던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를 알았다? 아마 몰랐겠죠. 다만 독립운동가 안중근은 동지였던 겁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동지의 구명을 위해 한 푼 두 푼 돈을 모읍니다. 안중근이 히로부미 구미를 처단하고 나서 잡히잖아요. 재판에 넘어가는데 변호사도 사고 돈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미주한인들도 적지 않게 모집을 했습니다. 자기가 돈 내면 그게 신문에 나와요. 누구 얼마. 상당히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냈냐면 그게 책자로 만들어질 정도까지 돈을 냈어요. 미주한인들이. 무슨 사건이 터지면 미주한인들은 무조건 돈을 모아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서 목숨줄 같은 돈을 기꺼이 내놓은 한인들. 반드시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간절한 의지 아니었을까요? 이 간절함은 우리가 찾고 있는 비밀의 책과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묘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뭐 무엇을 방안한 거야? 다시 하와이 빅 아일랜드입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도 여전히 묘비와 사투 중인 창원대 김주용 실장. 됐습니다. 접착제 더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바람 불면 떠나죠. 묘비에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오죠. 아버지 보이죠. 저는 딱 가서 제일 깜짝 놀랐던 게 이 아버지 비석.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라는 단어에 좀 너무 좀 이 아버지가 더 이상 개인의 아버지로 치부돼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 전부 다 1980년대 후반 분들 빅아일랜드 힐로의 윤영의 한인 회장 역시 같은 묘비를 가리킵니다. 여기는 아버지라고 해놨어요. 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딱 해놨더니 여기는 그죠? 아버지라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 같아. 네, 이곳에는 우리의 아버지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제대로 써진 한글도 아니지만 조국의 언어로 꾹꾹 눌러 새긴 아버지. 그만큼 그리웠다는 걸까요? 돌아가고 싶었던 걸까요?
아버지. 어디서 왔다, 어떤 리에서 왔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는 것이 이민자의 묘에 나온 특별한 특색이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항상 그렇게 나라, 고향,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형제들, 그걸 그리워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갈 수가 없었거든. 유일한 방법은 비석에다가 남겨놓는 것 외에는 없는 거죠. 책의 비밀을 풀기 위해 떠났던 첫 번째 기행지는 하와이 한인들의 버려진 무덤이었는데요. 그 땅에 묻혀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들에게서 저는 안중근 의연금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김주용 실장은 설마 아직까지 탁본을 하고 있을까요? 아이고, 하고 있네, 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연결고리가 김구 선생님의 임시정부로 가게 됩니다. 김구요? 김구? 김구 선생님? 대체 그때 하와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가시 있는데 가시 조심하시고. 성진대. 이거 따가운데. 네, 다시 인천입니다. 아, 숯 냄새가 막 나네. 숯밭이네, 숯밭. 이거를 드러낼까요? 근데 여기에도 쓰레기가 엄청 많네요. 뒤에 엄청 많았어요. 폐업한 찜질방 앞에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함께 인천 도보답사에 나섰던 백범 김구의 증손자 김용만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요. 폐업된 여기가 이제 찜질방이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기가 찜질방에 땔감을 떼던 나무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표석이 가려져 있었어요, 완전히. 감리사 터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새 여인의 조형물이 돼 있으면서 슬럼버가 되는 것 같아요. 쓰레기도 또 많고. 쓰레기와 잡초가 무성한 이곳은 백범이 두 번이나 수감 생활을 했던 인천 감리서 터입니다. 정확하게 위치는 아마 모르겠는데 요게 아마 정문이고 들어가는 정문 오른편 쪽에 감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를 넘어가자는 여기는 1911년에 백범이 사건에 의해서 연루가 돼가지고 김구 선생은 인천 분감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로 온 거죠.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기에는 더없이 초라한데요. 안타깝죠, 뭐. 막상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인천 내리감리교회에 도착합니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이제 내리교회 예전에 내리교회 그러니까 1915년 7월달 석방 명령을 받았던 곳. 이 오른쪽에 있는 건물 사진을 봤던 이곳에서 석방 명령을 내렸던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장소에서 김구는 여기서 석방이 됩니다. 아마 그때 인천 내리감리교회와 백범의 인연은 특별했습니다. 광복을 맞고 처음으로 찾은 곳이기도 한데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그날의 사진이 한 장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념사진 찍었던 걸 보게 되면 이 건물을 배경으로 한 수백 명의 교인들이 여기서 이제 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던 것이고요. 아니 여기에 여기. 여기서 찍은 거예요, 이게. 맞네. 하나, 둘, 셋. 찍을게요. 하나. 백범이 사진을 찍었던 그 자리에 증손자 용만 씨가 똑같이 섭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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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주년 광복절. 교회 안에서는 특별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곡조에다가 가사만 바꾼 건데 아주 은혜가 되고
뭐 광복절 메시지 그보다 더 좋은 메시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10시간 연설하는 것보다도 노래 하나 딱 들으니까 가사에서부터 곡조에서부터 우리 선조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그대로 다 있잖아요. 예,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눈물나는 애국가와 예배. 하와이로 떠났던 날 미주 한인들도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백범일지에는 내리감리교회 교인들로부터 시작됐다던 하와이 동포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가 물으면 작은 소망은 미주 하와이 동포들을 만나보고 돌아오다. 비행기 위에서 죽으면 시신을 아래로 던져 산중에 떨어지면 짐승들의 뱃속에 바다 가운데 떨어지면 물고기 뱃속에 영원히 잠드는 것이다. 백범에게 하와이는 왜 이토록 특별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으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 자유공책은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민의 하와이 지방총회장 이종관 이렇게 영수증으로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그 미국에서 나왔다고 하는 부분들이 한인 사회에서 그만큼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하고 전체 임시정부에 대한 그 애국금이라든가 인구세라든가 공채금 50% 이상이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지역 그리고 쿠바라든가 영수증은 물론이고 인구세를 낸 내역을 모아놓은 장부까지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와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네들이 내는 독립운동 자금이 상당하다는 거죠. 저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입이 6만 5천 달러인데요. 거기서 6만 달러가 뭐냐면 다 미국에서 모금한 돈이에요. 근데 이 시기가 1931년, 32년이면 정말 쫄쫄쫄 굶고 있을 때예요. 이때 이제 김구가 하와이 한인 애국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특무 공작이죠. 특무 공작이 동의를 하고 그 당시 1천 달러를 모아서 보내줍니다. 1천 달러를. 미국은 당시 경제 대공황이었고 하루를 꼬박 일해도 67전을 벌던 한인들에게 천 달러란 어마어마한 돈이었겠죠.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이던 백범의 독립운동에 하와이 한인들의 독립자금은 절대적이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독립운동이었던 거죠. 적지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1945년까지 거의 매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매년, 매달.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뭐 책을 내거나 뭐 하면 다 미국에 보내요. 그 이유가 독립장금 좀 대달라는 거예요. 아 그럼 그 돈이 어디서 왔을까? 바로 1926년, 27년 이때 되면 임시정부는 곳간이 없어요. 세입 세출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김익곤 임시정부 기념관장 역시 임시정부는 하와이가 아니었다면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미국 동포들한테 돈 보내달라고 편지 쓴 거란 말이에요. 바로 김구의 편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져서 이봉창 의거에 쓰였다고 백범일지에 나와 있어요. 김구의 간절한 편지에 응답한 사람, 그 주인공이 바로 박신혜 지사입니다. 어렸을 적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백범은 비록 하와이로 못 왔었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김신 할아버지랑 하와이에 이제 이렇게 오면은 항상 찾아뵙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에스터 전이라는 할머니였어요. 제 기억에는 에스터 할머니 했었는데 백범 후손 김용만 씨가 에스터 할머니라고 부르는 이가 바로
박신혜 지사의 딸입니다. 옛날에 이제 하와이를 가면은 그 에스더 할머니한테 인사를 이렇게 매번 드리러 갔었거든요. 에스더 할머니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뵈러 가면은 할아버지랑 꼭 가족분들을 다 불러서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 나이 또래 친구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수영도 하고 놀고. 서신과 독립자금으로 맺어진 인연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It's nice to see you. Yeah, well, nice to see you too, Terry. Esther is fine. Have you met my auntie Esther? Oh,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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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times. How old is Esther now? Esther is 95 years old. Yes, yes. And memory is, you know, not so great. I talked to her more about Hamani and Kim Gu. And she's related some stories. Esther. 백범 김구의 손자 김양과 박신혜 지사의 손녀이자 에스터 할머니의 조카인 테리가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합니다. My grandfather's diary and his diary. Yes, he mentioned many times about the support coming from Hawaii and the people from the Hawaiian island. 사탕수수 밭에 고된 노동으로 번 돈을 쪼개고 내 밥그릇에 한 술씩을 아껴 모아 돈으로 바꾸고 연극을 하고 번 입장료까지. 하와이의 독립자금은 박신혜 지사를 통해 백범에게로, 백범에게서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군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이봉창 의거에 쓰였다고 백범일지에 나와 있잖아요. 윤봉길에 쓰였다고. 폭탄 제조도 뭐 그런 돈 중에 일부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조국의 해방,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집을 만들기 위한 똑같이 독립운동 투사, 독립군이다. 재능 있는 자는 재능으로, 능력 있는 자는 능력으로, 실력 있는 자는 실력으로, 돈 있는 자는 돈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함. 독립군이 총을 들고 적들 앞에 나갈 때 하와이 한인들은 그들에게 총알과 폭탄을 쥐어줬습니다. 하와이 독립운동은 독립운동. 독립의 흔적을 찾아서 하와이로 다시 한번 출발해 봅니다. 하와이 독립의 흔적을 찾는 여정에는 41년째 하와이에서 이민 생활 중인 신찬재 씨가 동행했습니다. 코노르항 7번 선착장 피어셉. 현재 하와이. 지금 제 앞에는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처음 도착했던 7번 부두가 보입니다. 오아호 기차역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쌍무지개가 떠 있는데요. 왜 쌍문동이 생각나는 걸까요? 이곳에서 기차를 타고 섬의 서쪽 사탕수수 농장으로 보내집니다. 옛날에 이 지역 전체가 사탕수수 농장이었고요. 지금 사탕수수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도 들으시고 계시죠. 사탕수수는 크기가 저희들 키의 두 배, 세 배 이상 높기 때문에 사탕수수 농장 안에서 실종이 되면 찾을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거칠어요. 내가 지금 여기 만져보니까 굉장히 가시 같은 엄청 억세요 지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꽂혀요 손에. 아야 정말 아프다. 아야 아야. 하지 마요. 척박한 환경에서 새벽 4시부터 하루 10시간을 꼬박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고작 67전. 못 입고 못 먹고 노예처럼 살았던 그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자 동네치다. 이곳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조금 떨어진 자유극장 터입니다. 공연을 하던 곳이라는데요. 국장이고 지금은 없어졌죠. 사진도 없어요. 옛 자유극장 자리 코노르 다운타운 중심부 쪽으로 해당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1500석이 있는 극장이었습니다. 본국에서 3.1운동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호놀룰루에 있는 교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모여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 동네 치다 그러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쌈짓돈을 다 꺼내서 내놓으시는
그분들의 마음들이... 국내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하와이 한인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주저없이 쌈짓돈을 꺼냅니다. 왠지 저 빨간 벽돌 같은데? 네,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 건너서 서 보실래요? 거기 가끔 동판도 있어. 이거 무슨 음식점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1907년에 결성된 합성협회의 흔적도 찾았습니다. 한국인 사장님이세요? 네. 네. 여기 유명한 셰프님이세요. 이 자리가 신문도 만들고 뭐 독립자문도 만들고 보내주고 그런 자리였다고. 각 지역마다 24개. 하와이의 미주 한인들은 합성협회, 대한인 국민회 등 여러 한인 단체들을 만들어 독립자금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뿔뿔이 헤어지면 독립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로 모으자고 한 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합성협회라는 뒤에 좀 보여드릴 게 있어. 뒤에 뭐가 또 있어요? 뒤에 자리가 있어. 어? 도르래? 손으로 하는 엘리베이터. 옛날 협성협회 쓸 때 신문을 만들어서 내려왔을 거다. 여기서 합성 신보를 발견했습니다. 오 마이 갓. 1907년 10월 22일부터 합성 신보를. 독립자금을 모으고 독립운동을 도모한 곳으로 하와이의 한인 교회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와 올리브 연합 감리교회는 독립운동 사적지로 공식 지정됐는데요.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의 한의준 담임 목사도 당시 교회의 독립자금 모금 운동을 알고 있습니다. 1불도 안 돼요. 한 달 월급이 한 20몇 불? 그런 월급을 가지고 그런 정말 힘든 돈을 모아서 200만 불 이상 300만 불 되는 독립자금을 오랜 기간 동안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이고 희생이었거든요. 교회 역할은 정말 우리 한인 이민 역사와 그 초기 이민 사회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뭐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이곳은 올리브 연합 감리교회.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하와이 이민 1세대이자 하와이 애국단의 독립운동가 김혜준 지사의 아들 90세 김영호웅도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Abuji, can I have 25 cents? I did not tell you no. 아버지 25센트만 주세요 하면 날 때리면서 혼내셨어요.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어머니는 작은 닭고기 한 조각으로 여섯 식구 식사를 만들어야 했죠. 김영호웅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하루 한 끼 닭고기 한 조각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아버지에게는 가족들도 모르는 돈 뭉치가 있었다네요. When I was a little child, you know, I sleep in the same room with my father. Every night when he goes to bed, 아버지는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돈 뭉치를 숨겨 두셨어요. 그 돈 뭉치를 어떤 여성에게 줬는데 그 여성은 돈을 받아 상해로 갔어요. 아버지의 침대 밑에 있던 돈 뭉치는 아마도 박신혜 지사를 통해 임시 정부로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김영호웅은 오래된 이야기 끝에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인 태극기를 꺼냅니다. 아리랑 열어주세요. 아리랑 고개로 요목한다. 마세 아버지. 빛바래고 해지고 얼룩진 태극기지만 제가 본 어떤 국기보다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만남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영웅, 건강하소서.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빅아일랜드 힐로 산 중턱에서 또 다른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예, 부지가 여기거든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곳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지촌 숙가마터였습니다. 숙가 저기 있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집 뒤에. 이리는 지금 내려가기가 위험하거든. 저 건물봉지, 비닐봉지처럼 저기 돼 있지, 저게. 저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안에 들어갈수록 되게 험해. 어, 다행히 자기 땅으로 들어가면 보여준대 입구를. I could take you in my property. Yeah. 한 가정집 뒤에 나무와 풀이 뒤덮인 곳에는 100년 전 가마터와 숯을 운반하던 철로의 흔적만이 남아있는데요. 하와이 한인 이민연구소 이덕희 소장이 최초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이제 요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산등성이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너무나 우거지니까 못 들어갔어요. 집을 지면서 자기 마당에서 철로가 나와서 철로를 빼놔서 여기다 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나 신나는 거잖아요. 자기 마당을 지나서 철로가 있다니까. 더 이상 사탕수수 농장 일을 할 수 없는 나이 든 동포들을 위한 경제 공동체이자 독립 자금을 마련하고자 운영했던 숙가마. 여기 입구거든. 저기 입구라고. 여기 입구예요. 저기. 저 보이잖아. 나무 있는데 저기가 입구예요. 어, 저 보여요. 동굴처럼 있는 거. 저 까만 네모난 색깔. 네. 여기 기둥이 보이잖아요. 여기 네. 여기 메랄로 돼 있어? 트윙이 있대. 레일이 있대요. 여기. 어, 여기 살아있네. 철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밑에 이게 레일 트랙이에요. 요거 삐져나온 거? 네. 레일. 그거예요. 오, 저기, 여기는 못 올라가겠다. 위험해. Hopefully, next time, no? More nice. And my son came home one day when he was young and said, Ma, we went to this place and there's a bunker. It's a door. 아쉽게도 폭우로 인한 안전 문제로 들어가 볼 수는 없었는데요. 독립 자금을 대고야 말겠다. 하와이 한인들의 억척스러운 결기가 저 철길에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독립 자금을 대겠다. 이 의지는 남성들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그 아주머니들이 그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김치해서 팔았지, 떡해서 팔았지, 대구 부침해서 팔았지, 뭐 안 한 장사가 없는데 돈을 모아야 되니까 5만 가지를 다 하죠. 연극까지 해요. 코스코에 가도 대구 믹스야. 대구가 T-A-E-G-U. 대구 믹스야. 대구 믹스요? 대구 믹스? 그 먹는 대구 말하는 거죠? 그 대구 뭐 회무침... 아니, 하와이 하와이 포켓. 대구가 영어로 카드야. 그러면 믹스를 쓰려면 카드 믹스가 되잖아. 절대 대구 믹스야. 그건 완전히 하와이 음식이야. 대구 무침? 내가 하와이까지 와서 햄버거도 아니고 회무침을 찾게 될 줄이야. 하와이 사진 신부들은 독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음식을 만들어 팔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대구 믹스. 하와이 현지인들도 대구라고 부른다는데요. 제가 또 먹는 데 빠질 수 없죠. 돈립의 흔적을 찾는 탐험의 마지막은 대구 믹스 백반 기행 마트로 갑니다. Hey. Oh, do you have like a 대구 믹스? No, like a one of the side dish? 대구. Oh. Like a 반찬. Yeah. Maybe over there. Hello. Do you know 대구? Hello. Oh yeah. 대구? 대구. 대구? 대구. Oh. Cardfish, right? D-A-E-G-U, right? Yeah. Oh, it's a 대구. Yeah. Oh, good job. 현지인들도 대구를 진짜 안 해요. 대구, 대구. Cardfish, right? Cardfish. This one is made locally. This is a side dish. Side dish. Yeah. Good when you have hot rice on the side too. 제가 한 입 크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진미채 볶음 같기도 하고 우엉조림 맛이 조금 나면서 정말 엄마가 해주던 집 반찬. 딱 그 모습이에요. 다 먹을게요. 아, 그런데 이분들 대구 무침만 판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독립 자금을 보탤 수 있게 만들었던 건 바로 대표적인 K푸드, 김치였습니다. 한국계 최초로
미국에서 삼선 시장을 역임한 해리 킴 전 하와이 카운티 시장의 어머니 고 김야물 여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하와이에서 어머니는 김치를 만들어 팔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돈이 많이 없었죠. 여러 번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어머니가 5달러, 10달러씩 종이에 싸서 봉투에 넣었어요. 돈과 함께 편지로 누군가와 자주 소통했었어요. 내 자식은 못 먹여도 독립운동가들은 굶기지 않으려 했던 하와이 한인들. 그들의 발자취 그 걸음걸음마다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한 지독한 집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아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열망이었겠죠. 하와이 같은 경우는 온 동포들이 다 독립운동을 같이 하셨어요.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함에 있어서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하셨단 말입니다.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등지고 왔는데 거기는 또 다른 한인들의 터전이자 시작, 그리고 또 새로운 독립운동의 터전으로. 물론 관광도 좋고 여행도 좋지만 가끔은 하와이에 갔던 7천여 명의 한인들의 피땀 흘린 눈물도 생각 좀 할 수 있는. 독립운동은 단판의 승부가 아니구나. 되게 좀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해요. 네, 너무 감사하고. 2달러, 3달러, 1달러도 있고 5달러 있어 뭐 3달러 줄어들기도 하고 겨우겨우 냈다는 건 그래서 삶이 어려웠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되게 노력했다. 우리가 근데 그래도 이런 분들을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미주 한인 사회는 한국 독립운동의 젖줄이었습니다. 미주 한인 전체가 한인들 모두가 다 독립운동가이자 독립유공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애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남자 여자들이 모두 조금씩 돈을 모집하고 싶어서 한국이 독립운동 위해서 한국인 didn't give up. Who are you? I am Korean. 그 누구보다 치열했던 7천여 명의 하와이 한인들은 모두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름 석자도 후손도 그렇게 열심히 번 돈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이들이 그토록 후세에 남기고 싶어 했던 건 바로 이 책입니다. 1916년 타임캡슐. 드디어 제가 열어봅니다. 뭐야? 진짜? 하와이 이민 120주년 기획 YT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브론 문서 제1편 독립 알로하. 지금까지 기획연출 이은지, 조연출 김세령, 글구성 박정래, 음악 장성문, 통역 윤희진, 자문 민족문제연구소, 제작지원 국가보훈부 우당 이회영 기념사업회, 그리고 나레이션의 배우 라미란이었습니다. . 내일 이 시간에는 YT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브론문서 제2편 응답하라 1916이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